선생님을 유현종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지금 뭐 해설 귀바위가 보이는 데는 동면이 제일 잘 보여요. 이거 뭐 쌩쌩하시네. 하나 둘 셋. 이거 완전 좋아. 하나 둘 셋. 이거 완전 좋아. 어머, 인수 반이하네. 인수야. 안녕. 인수. 에프. 공감해줘. 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밀어 들어보세요. 고리가 카라비너가 비뚤하게 이게 이제 끌고 다닐 수는 없겠죠? 옆에 보면은 안전벨트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장비를 걸 수 있는 고리. 네. 네, 군대 갔다 와서 하강 레펠 해보셨죠? 네. 네. 그때 쓰는 장비예요. 네. 여기 이렇게 딱 얹혀보죠, 이렇게 딱. 딱 얹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이거 뭐 많이 해봤자 60도. 보통 한 60도 정도? 60도 이하의 벽의 각도를 우리가 슬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슬랩? 이렇게 다 죽고 뭐 떨어져도 안전하니까는 이 줄, 이 다 쉽게 해서 2톤 이상 버틸 수 있는 거니까는 그 조그만 뭐 이 로프가 얼마나 버티겠냐 그러지만은 다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절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발을 딛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데나 딛는 게 아니라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곳들. 그런데 잘 이렇게 보고 아무데나 스탠스가 좋은 곳들을 찾아서 디디. 밋밋한 것 같지만 여기 움푹 파인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발 디디니 좋은 곳들입니다. 네. 저거에서 올라가는 만큼의 두 배를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짐에서 많이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일자로 가요. 그래서 그래. 발 쪽으로 체중이 쭉 가야 돼. 체중으로 꾹 눌러줘야지 이 고무창이 바위에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마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애절하지가 않아. 안 땡겨질 거야. 애절하지가 않아. 뒤에 보니까 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그렇죠, 이렇게. 자, 무릎 뜯히고. 왜 이렇게 잘해? 아,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 초롱 신발에 절대로 밀리지 않아. 아, 지현 잘한다. 그리고 이 정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진 않아요.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가고. 응. 우와. 좀 이따가 망가질 텐데 비싼 거. 그래요, 좋았어. 네, 배낭을 좀 이쪽은 또 배낭 좀 여유 있으신 분. 참아. 네. 손 쫙 닫으면 손 쫙 닫. 오케이,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시원하네 진짜. 뒤에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더 밑까지. 차장님. 자, 상체를 더 뒤로. 상체를 더 뒤로. 그렇지. 벽을 발로 밟으면서.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완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 내려왔다. 이제 발 닿는다. 뒤에 어? 뒤에 보고. 다 내려왔다. 어디? 보지 마. 뒤에 보지 마요. 일단 보지 마. 일단 보지 마요. 다 왔어. 이제 발 닿는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 잡아주고 있어. 잡아주고 있어. 어, 무섭긴 하다. 오케이. 이번엔 내가 해볼게. 여기서 그거 없어 올라가지. 와, 너무 무서워. 근데 진짜. 마지막 스톱이었어? 파이팅! 사진을 내가 찍겠다. 와, 멋있다. 사진 찍고 싶고 싶어. 와, 그럼 여기까지 오면 돼. 와, 나이스, 나이스야. 잡았어. 바닥으로 쳐줘. 어, 제가 지금 좋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뛰어 넘어서 저 밑으로 산 저 체인으로 싹 넘어가는데 자 몸에 로프 다. 허리 쭉 펴고 다리 쭉 펴고 내가 다 이거 떼줄 거야. 어, 그렇지. 오케이. 좀 허리 힘으로 조금. 자, 손 다 보여. 시글시글.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2선대 이완웅. 스트레칭 최진민 이완웅. 스트레칭 이금희 이완웅. 하시네. 촬영. 다음번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우선지 이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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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